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오브젝트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담네 선수와 로렉스 선수가 초반에 4분쯤에 첫 번째 용을 가져가면서 팀원들에게 도움을 줬던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용도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감과 동시에 전체적인 승리로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엘레멘츠와 미추얼 메이커즈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라이너를 케빈으로 변경했고 이제 크레포를 영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크레포 선수로 말씀드리면은 레오나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에 일단 게임했던 챔피언들은 역시 레오나가 밴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조금 요즘 메타에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쉬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일단은 그 크레포 선수가 이전에 있었던 이블지니어스, 현재 윈터폭스죠. 이블지니어스, 현재 그때 당시 이제 탑 인녹스의 정글 헬리오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약간 좀 저조한 승률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타 이니시에이팅이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면서 크레포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일단 엘레멘츠 현재 지금 긴급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엘레멘츠에서 니프 선수가 저번에 윅드 선수가 말했듯이 니프 선수가 오더를 내리는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크레포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오더도 내립니다만 과감한 오더를 가끔씩 내릴 때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가지고 니프 선수의 오더와 크레포 선수의 오더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확실히 약간 좀 서포트계의 피글렛 같은 느낌이죠. 확실하게 뭔가 터뜨릴 땐 터뜨리는데 본인이 그냥 터지는 오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크레포 선수의 견고함이 일단 이 엘레멘츠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미추얼 메이커즈 현재 1승 9패,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내려갈 곳을 직접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레포 선수가 있다 보니까 니스베스 선수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니스베스 선수도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 또 레오나입니다. 하지만 승률은 저조합니다만 레오나를 많이 플레이했다시피 크레포 선수와의 레오나를 두고 이게 약간 신경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미추얼 메이커즈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을 마이머에서 유아우로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뭔가 새로운 바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야우 선수 같은 경우도 자신의 팀을 지켜주는 챔피언보다는 들어가는 챔피언인 뭐 이렐리아라던가 나를 이런 챔피언을 좋아하는 이런 챔피언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팀보다는 자신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좀 본인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약간 좀 흔들리는 이 와중에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성향을 좀 바꿔야지 팀 승리가 나올 텐데 일단은 뭐 양 팀 모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엘레멘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게 선수가 저번 주에 조금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원 자체에서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이제 그 점을 이제 극복해가지고 이번 경기를 이기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번 경기 이기면 되는데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엔간하면 이게 좀 꾸미기를 그렇죠. 예, 힘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경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패배를 한다면 프로게 선수는 아마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킬 영대에서 파러시리에도 지고 이즈리얼로 후반 캐리하려고 파밍에도 지고 지금 사실상 프로게니 못해서 진 경기는 지금 최근 경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 프로게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네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대회니까요. 예. 이게 뭐 솔로 랭크나 팀 랭크였으면 이제 보복성으로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안 사실 안 되는 거고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게 선수가 이약 물고 했으면 했지 절대 던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주로 봐야 될 것은 역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프로게 선수의 미드 라인점과 함께 휙 선수와 이제 시야 장악 면에서나 아니면 한타 때 주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바텀 같은 경우는 역시 레클레스 선수가 그레이브즈만 놓고 봤을 때 승률 50%를 기록하면서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은 뭐 11위라든가 코르키를 보여줬을 때는 이제 약간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레이브즈를 조금은 의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확실히 지금 레클레스가 당장 지금 보여준 거는 그레이브즈 외에는 좋은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는 오로지 그레이브즈만 하는 어떤 약간 이전에 갬빗 게임의 겐자 선수 같은 느낌에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엘레멘츠의 레클레스 이게 컨셉일지 아니면 정말 지금 그레이브즈 빼고는 승률이 나오지 않는 건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레이브즈 외에는 승률이 좋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면은 다음 경기를 상대하는 선수를 그냥 쉽습니다. 그레이브즈만 배나면 돼요. 그렇죠. 약간은 후니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럼블과 리산드라를 밴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아까 전 경기에서 나르도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만큼 레클레스 선수도 나 그레이브즈 아니어도 다른 거 잘해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또 원딜러의 챔프 폭이 넓다라는 게 판단이 되겠죠. 확실히 레클레스 선수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챔피언폭을 이제 인증을 해야 되고 미추얼 메이커즈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강호팀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엘레멘츠 선수들을 상대로 이기게 된다면 또 그만큼 분위기를 많이 탈 수가 있고요. 네. 혹시 그렇기 때문에 미추얼 메이커즈 저 엘레멘츠 분위기 안 좋을 때 한번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레드 사이드에서 미추얼 메이커즈가 전패입니다. 물론 뭐 분위기 자체가 1승 9패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데 글쎄요 과연 이번 경기 엘레멘츠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이번에도 역시 좀 분석 데스크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레드 사이드 쪽 탑라이너 장비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썽이었거든요. 푸나틱 때 이제 후니 선수도 그렇고 이제 전 경기였죠. H2K 게이밍의 오담대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또 미추얼 메이커즈의 탑라이너인 유아우 선수 쪽의 장비에 뭐가 문제가 있을지 사실 아까도 이제 스텝들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일단은 탑 같은 경우 순간적인 뭐 키보드 미스라던가 그런 거로 인해서 주도권이 완벽하게 뺏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탑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중하게 장비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일단 뭐 모든 라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 장비가 이제 사소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장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일단은 이 선수들이 장비 민감한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뭐 이 종목은 다르지만은 이제 카트라이더의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본인의 키보드를 누가 건드렸을 때 게임을 아예 못하는 네, 그 정도로 예민한 선수들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항상 이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제가 카트라이더 대회를 못 봐가지고 네.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뭐 그런 선수가 있다라는 것쯤은 그렇죠. 네, 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예 오늘 이 네 번째 경기도 30분 이어지게 될지 사실 아까 소재 다 썼거든요. 네. 초등학교 그 중학교 앞에 있는 컴퓨터 그 아저씨까지 다 팔아가면서 그렇죠. 30분을 버텼는데 또 다시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어지다니 오늘 참 네, 먼 날인가 봅니다. 예. 오늘 월급 날인데 월급 타자마자 로또라도 사야 되겠어요. 아유 네. 참 좋겠네. 예, 네, 그렇게요. 참, 예. 오늘 액땜이랑 액땜을 좀 다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어떤 식으로 또 절 다채롭게 괴롭혀줄지. 일단은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죠. 마침 이게 딱. 네, 케빈 선수가 그렇죠. 지금 대기변에 갇힌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모습도 역시 케빈 선수가 3인객 나가는 모습.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케빈 선수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선수다라고도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밀리는데도 그냥 앞으로 가서 그냥 달려들어가요. 이게 공격성이 강하다고 해야 될지가 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케빈 선수는 저조한 KDA를 기록하면서 엘레멘츠를 그대로 패배의 길로 이끌었고, 사실 좀 이런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고 영입한 건 아니거든요, 케빈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게임에서 오더를 내리는 니프 선수 대신에 크래프 선수가 들어왔다시피 과연 이 케빈 선수를 사로잡는 오더를 내려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크래프 선수 같은 경우는 니프 선수와 반대로 적극적이고 또 과감한 오더를 내리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의 결과가 이게 조금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5시 48분입니다. 현재 네 번째 경기 세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오늘 2시부터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4시간째 3개 경기 이제 끝이 났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2경기를 제외하고 3, 4경기는 지금 뭔가 게임 시간보다는 이렇게 둘이서 말하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지금 어쨌건 간에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30분 안에 끝났거든요. 전반 이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3세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가 껴요 자꾸. 그러게요. 네. 차라리 이게 뭐 중간 시간에 뭐 IU 콘서트를 하든 뭐 AOA로 불러가지고 뭐 노래를 시키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뭐 중간 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세팅하느라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레멘츠, 서포터에 굉장히 묵직한 존재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크래포 선수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앙에 있던 프로겐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과연 고통을 맞이할지 아니면 달라지는 오도로 인한 연패 탈출 이걸 이제 이뤄야죠. 어쨌건 뮤추얼 메이커즈거든요. 지금 최하위권 당장 두 자리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뮤추얼 메이커즈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죠. 이 두 자리 패배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은 엘레멘츠가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그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뮤추얼 메이커즈가 어쨌건 고춧가루 부대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상대편의 역할을 좀 계속해서 좀 압박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 엘레멘츠도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엘레멘츠가 연패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물론 계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연패가 시작하게 된 것은 프로겐 선수가 NEBR을 픽한 후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프로겐 선수가 NEBR을 예전에 픽을 한 적이 있긴 하죠. 그렇죠. 픽을 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연달아서 패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만 프로겐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여러모로 좀 요소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상대가 갬비 게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갬비 게이밍이 그냥 프로겐 애니비였는데 우리가 이겼네? 그 강사. 그러면서 갬비에서 상승세를 탔는데. 그렇죠. 엘레멘츠는 그냥 쭉 내리패배해서 4주차 두 번째 날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5주차 첫 번째 날에 엘레멘츠가 만난 상대가 엘레멘츠 만나서 자이언츠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이언츠가 레드사이드에서 0승 4패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엘레멘츠가 또 패배를 했습니다. 자이언츠도 감사합니다. 레드사이드에서 1승 했어요. 감사. 하고 그 다음에 엘레멘츠가 만난 상대가 로켓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로켓도 그때 미드 이지얼에서 그냥 감사. 타빙만 하다가 게임 끝나고. 예. 그렇죠. 프로겐 선수 지금 그때 생일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생일 빵 거하게 맞았죠. 거기에 이제 6주차 첫 번째 날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크로겐의 NEBR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눈덩이가 드디어 넘어왔는데 어쩌면 여기서 연패 끊어야죠. 미추얼 메이커즈 만난 김에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자판기를 만났거든요. 네. 자판기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미추얼 메이커즈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안 좋은 엘레멘츠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선수 이 팀을 잡아가지고 분위기 역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레멘츠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MIM 선수도 지금 이 1승 하나가 굉장히 간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갬빗 선수들도 초반에 연달아 연패를 하다가 이제 한 번 딱 기세를 타니까 쭉 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만큼 MIM 선수들도 이번에 연패 한번 끊으면은 갬빗 선수들처럼 한번 이렇게 상승 곡선에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네요. 약간은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승 가도를 달려도 9승 9패 가능성 자체 당장 뭐 잔류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연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당장 만나는 팀들도 워낙 강력한 팀들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 스타트를 끊으려면 스타트를 끊는 것과 아예 못 끊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스타트를 끊는 게 엘레멘츠 팀이라면 더욱더 의미가 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네번째 경기 엘레멘츠와 미추얼 메이커즈 팬픽 준비됐습니다. 팬픽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니달리와 카사딘이 빠르게 팬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개의 챔피언이 빠르게 팬이 되어있는 상황. 이제 포지션별로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글러죠. 호로 선수와 슉 선수가 카메라에 잡히고 있네요. 프로겐과 네, 코리 이전 닉네임 셀피라는 닉네임을 썼던 코리 선수가 나오고 있고 자, 미스터 레즈와 레클레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곧 화면이 나올 텐데 크레포 니스 그렇죠. 스래시를 먼저 밴을 했습니다. 현재 랭사이까지 밴이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레오나는 밴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크레포 선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오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플레이한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쓰레쉬밖에 없었거든요. 레오나를 많이 플레이하지 않고 쓰레쉬라던가 모르가나를 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 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쓰레쉬를 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루블랑을 밴한 엘레멘츠. 저기는 반팔인데 안 춥나 봅니다. 유럽은 네. 계절이 저희가 반대인가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반팔을 입고 그 손팩이라고 하나요? 핫팩. 네. 핫팩을 들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뭐 핫팩은 원래 뭐 손끝은 날씨와 관계없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자, 마지막 밴으로 리산드라까지 밴을 했습니다. 미추얼 메이커스. 잠시 엘레멘트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저 네, 아리 이거 시킬 형데스 바러시의 악몽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일단은 뭐 아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추얼 메이커즈 자르반 사세를 낙인해놓고 모르가나까지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MIM 선수들은 이제 한번 싸움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유일한 1승 때 가져갔던 정글러가 자르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르반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이번 경기 엘레멘츠 상대로 이겨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의 되새김질로 깔끔한 피드백이 될지 아니면 그냥 헛구역질이 될지 이거는 일단 경기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 칼리스타와 마오카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네. 이거 전판에 H2K 게이밍 선수들이 했던 조합을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칼리스타를 지켜주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챔피언인 잔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라인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레오나 아니면 나미 같은 챔피언을 꺼내므로써 칼리스타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이제 방금 전에 H2K 게이밍 선수들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칼리스타가 하드캐리하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원딜이 잘 크면은 딜을 넣는 건 뭐 인지상정이고 그런 것들을 잘 보좌해줄 수 있을 만한 챔피언들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미스터렐레드 선수가 그레이브즈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레클레스가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자, 제가 피즈 장인이랑 친추가 돼 있는데 그 피즈 장인이 말하기를 5.3 업데이트는 피즈를 죽이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AP 피즈가 그만큼 AP 피즈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과연 저 피즈가 탑으로 가가지고 저번처럼 뭐 AD 피즈를 꺼내 들지도 상당히 조금 의아한 픽이라고 생각이 되죠. 어쩌면 저 피즈가 미들지 탑일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탑 피즈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최근 기록을 봤을 때 AD 탑 피즈와 마오카이가 라인전을 만났을 때 마오카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왜냐면은 피즈의 스킬 중에 그 체력 회복량을 감소시켜주는 그 스킬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라인전만 놓고 봤었을 때 마오카이가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아발론 선수까지 저번에 솔킬을 따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고요. 제가 리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엘레멘트 원래 슉 선수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했고 레오나! 크래프의 레오나가 예. 살짝 나왔는데 블리츠크랭크요? 블리츠크랭크 이거 예전에 더블리프트와 그렇죠. 네. 그렇죠. CLG 선수들 한번 보여줬었죠. 그때 블리츠가 전멸그랩으로 제라스를 딱 끌음으로써 운명그룹으로 같이 이끌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이 한 번 더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스베스 선수도 레오나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한 선수다 보니까 레오나를 가져갈 확률도 높죠. 왜냐면은 그레이브즈와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블리츠크랭크의 승률은 100%입니다. 2승 0패 나왔다면 이기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일단 미추얼 메이커즈 니스베스 선수가 레오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르가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레오나를 다시 한번 슬그머니 꺼내놓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MIM 선수도 조합이 약간은 조금 애매하게 된 게 미드 모르가나일 경우에는 확실히 아리를 상대로 라인전은 수월할 테지만 한타 때 조금 하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레오나가 락인이 되면서 이제 수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드 피지일지 미드 모르가나일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수합이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수합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제 수합했네요. 그렇죠. 탑피지의 미드 모르가나 일단 뭐 카보차드 선수가 탑에서 막 이제 모르가나를 플레이함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탑 모르가나가 그렇게 정상화된 픽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하게 미드로 가가지고 무난한 라인전을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탑피즈 요즘 들어 탑피즈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챔피언인지 어떤 아이템 트리를 선택을 할지도 좀 기대가 되고 크래퍼 선수가 이 엘레멘츠로 넘어오자마자 블리츠크랭크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블리츠크랭크 같은 경우는 변수를 굉장히 잘 만드는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적의 딜러진을 끌어온다면은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적의 탱커진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뭐 모르가나가 조냐의 모래시계가 나왔는데 그걸 끌어와가지고 5인 궁극기를 맞추게 된다면 오히려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근데 크래프 선수가 이전에 솔로랭크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블리츠크랭크의 실력을 이미 입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기 이제 레클레스의 칼리스타와의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엘레멘츠와 미추얼 메이커즈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EU LCS 스프링 6주차 첫 번째 날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엘레멘츠가 블루 이에 맞선 레드 지형의 미추얼 메이커즈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래퍼의 블리츠크랭크가 등장을 했어요. 네 물론 전판에 보여줬었던 에이스케인 선수들의 조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은 역시나 크래포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블리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면은 전판에는 칼리스타를 지켜주는 잔나 같은 이렇게 서포팅 강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서포터 챔피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터 챔피언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블리츠 크랭크라는 약간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확실히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약간 좀 주사위 같은 존재입니다. 크래포 높은 숫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낮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바위계가 이제 돌고북 쪽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클레스 선수가 정말 집요하게 이제 도발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네. 자, 호로 선수와 우야우 선수가 일단은 블루버프 쪽 근처에 있고, 슉 선수가 슛을 두꺼비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피스 선수가 상단부에 있고, 모르가나와 아리는 서로 미드라인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크레포와 레클레스가 먼저 바위에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피즈와 칼리스타 블리츠가 말라인을 서게 된다면은 피즈의 재간둥이로 블리츠의 변수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유아오 선수가 계속해서 좀 파밍을 해주고 있고, 미스탈레스 선수가 탑에서 미니언 웨이브를 본인 쪽으로 밀고 당기면서 파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안 보여줬는데, 정글러와 탑라이너가 저렇게 정글을 같이 먹고 이제 탑에 갔을 때 4인갱을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전에 한 4주차 적용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전략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최근에 안 보였다가 이번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음직한 게, 지금 레오나가 점화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강력한 CC기를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노려볼만 하죠. 일단 케빈 선수가 먼저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지금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블리츠 크랭크가 블루 쪽의 CR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 거 한번 탑에 4인갱 갈만하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줬죠. 자, 크래프 선수가 한번 대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코리 선수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본인의 아래쪽에 부시를 부시 쪽 근처에 그렇죠. 와드 설치를 했고, 자, 호로 선수와 유아오 선수가 뭐 탑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움직임을 일단 와드 통해서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은 발기입니다. 슬금슬금 어딘가 이제 가야될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탑 챔피언이 정글러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피즈와 마오카이가 CS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레이브즈가 초반에 라인을 땡겨서 먹음으로써 CS를 먹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 경험치 차이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 레클레스 천천히 파밍해주고 있습니다. 레클레스, 자, 이게 지금 레클레스 선수도 혼자서 파밍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후반에 있을 원딜 하드캐리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유아우가 한번 바텀라인 내려왔습니다. 케빈과 니프가 탑라인 밀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미드 모르가나를 픽한 이유는 역시 프로겐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혼자서도 미드 라인존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솔로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일단 아리를 상대로 안정적인 라인을 펼치기 위해서 모르가나라는 챔피언을 꺼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리시는 최대한 미드보다는 칼리스타라던가 아니면 전판처럼 마오카이의 탱킹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일단은 유아오 선수가 레클레스 선수와의 계속해서 마파잉 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롱투도 상태에서 만라이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호로 선수는 칼라브리토 파밍, 크래퍼와 함께 바텀라인 내려와서 천천히 파밍하고 있습니다. 레클레스
그렇죠. 거기다 이제 블리츠 크랭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물론 시야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만은 기동력의 장화를 신고 상대방의 라이너를 방해하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빠르게 신발을 사가지고 라인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와우. 플레이 자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칼리스타를 키워놓게 된다면은 확실히 게임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에 리신이 바텀을 많이 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슈과 레클레스가 자 이거 블리츠 크랭크 그랩 있거든요. 자 일단 그랩하고 쭉 음파 맞게 되면은 이거 전멸 써도 살아가기 힘들죠. 퍼스트 블러드 슉이 챙깁니다. 이건 정말 크레포 선수가 오더도 기가 막히게 내려주고 또 신발을 신어가지고 기가 막힌 로밍을 보여줬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칼리스타가 바텀에서 주도권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퍼스트 블러드를 먹은건 엘레멘트입니다. 정글러가 킬을 먹었어요. 일단은 도칭기에 대한 기분이 없어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마오카이가 루비 수정을 구비하고 플라스크까지 구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피즈를 상대로 해가지고 라인전에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마오카이는 전판에 오담네 선수가 플레이했듯이 탱킹 역할만 제대로 해주게 된다면은 칼리스타와 아리가 뒤에서 데미지를 다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크레포와 네. 레클레스는 다시 한번 돌고봉 먹으면서 추가적인 레벨링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선 모란검 택트를 타고 있는 칼리스타네요. 자, 그레이브즈는 PF 대검 단계.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리츠 크랭크는 바텀에서 있을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적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시야 장악을 하고 자르반의 동선을 파악함으로써 역갱을 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거기다가 일단 초반에 미드 라인전에서 안전하게 가려고 모르가나를 픽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프로게 선수가 CS도 더 잘 먹고 아이템도 잘 뽑았다 보니까 확실히 미드 주도권에서도 프로게 선수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네 이거 아, 맞지 않았습니다. 자 하면서 니스베스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와드를 통해서 다 관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라인을 좀 압박을 놓고 있는 미스터 렐레즈. 자 그럼 레클레스 선수가 계속해서 좀 파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부 쪽에 리신이 지금 갱킹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아 운명의 무릎. 그렇죠. 자 일단 에어본 띄우고 뒤에 리신 왔습니다만 자르반도 왔거든요. 자 니스베스 역시 빠르게 도망치는 판단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크레포 선수와 레클레스 선수가 준비했던 게 뭔지는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는 조금 아쉬운 게 블리츠 그 운명의 보름으로 블리츠 크랭크가 레오나를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슉 선수가 갱킹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냈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약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케빈과 유아우가 마파밍전 현재 롱소드 이후에 증폭의 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아우
네, 거기다가 지금 MIM 선수들 쪽에서는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자르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후반에 가게 되고 이제 딱 물 수 있는 챔피언이 애매하다 보니까 마오카의 탱킹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르반이 초반에 마오카이를 좀 말리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일단은 레클레스와 크레포가 계속해서 바텀라인에서 팜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킬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클레스 선수가 집을 기원해서 뭔가 코어템을 맞추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역시 레벨업하고 있는 미추얼 메이커즈. 그렇죠. 보통 이제 피즈와 마오카이의 라인전 구도에서는 피즈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긴 합니다만은 초반에 라인 싸움으로 인해서 피즈가 조금 손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조금 더 CS 수급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정글러의 아이템이 서로 동일합니다. 현재 첫 후병의 사부를 같이 들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건 슉 선수가 시야석을 하나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역시 초반에 블리츠크랭크의 로밍과 리신의 음파 적중으로 인한 퍼스트 블러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때 이제 벌어졌던 골드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시야 확보에 힘쓰고 있는 엘레멘츠. 네. 서포터. 아, 저 정글러 슉입니다. 서포터보다 더 빠르게 시야석을 올렸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MIM 선수들 같은, 네. 자, 이거 하지만 칼리스타 없죠. 네. 이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 폭발. 자, 이거 일단 대기변 잘 가졌고, 하지만 운명의 부름 있죠. 자, 뒤에서 일단은 케빈이 마무리 지어주네요. 예. 네클레스도 추가 킬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유아우는 도망칠 뿐. 자, 용 가져가고 있는 엘레멘츠. 그렇죠. 호로 선수 죽었으니까. 지금 빠르게 가져가는 판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미드, 자, 일단 영혼의 족쇄 없죠. 프로겐 영혼의 족쇄가 없습니다. 자, 용이 방금 속박도 빠졌고요. 아, 처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리신이 오파. 하지만 이거는 못 들어가요. 네. 용의 분노가 있었더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건 일단은 미드 라인전에서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리신이 전멸을 썼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 그랩을 일단 니스베스를 정확하게 끌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마오카이가 뒤쪽으로 늦게 텔레포트를 합류했습니다만 크레포 선수가 진짜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네. 거기다 리신 음파 맞추고 칼리스타가 합류를 빨리 함으로써 최대한 이득을 많이 가져갔고요. 앞에서는 마오카이가 확실히 이제 복수의 소용돌이를 키고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케빈 선수 어쨌건 간에 한 두 경기까지는 좀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탑에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오카이가 피즈를 상대로 힘듭니다만은 저렇게 어시스트를 챙기고 초반에 CS 수급을 잘하다 보니까 확실히 피즈보다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피즈가 제간둥이그가 빠지게 된다면 뒤틀린 전진으로 한 번 더 키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 나오고 있겠죠. 자, 이제 광해검과 후퇴낫을 동시에 올린 AD 피즈입니다. 유아우. 양팀 바텀 듀오가 이번에 바텀을 마주해서 파밍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CS가 약간 10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랩. 아, 예. 미니언 하드리쉬. 그렇죠. 자, 니스베스가 상대편 부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케빈 약간의 딜교환. 하지만 유아우 선수의 체력이 일방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외목 던지면서 유아우 선수의 움직임을 부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라인을 밀고 있는 유아우 선수를 어떻게 좀 움직임을 좀 막아보려고 합니다만은 약간씩은 좀 부족해요, 케빈. 네, 아무리 이제 심해석 삼지창이라는 스킬로 HP
증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것도 방출의 마법봉과 카탈리스트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자, 일단 폭소의 손을 돌이키고 잡혔습니다만 이거는 아하. 역시 치유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로 선수의 갱킹이 네, 확실히 매서웠고 크래프의 그랩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방금 전에는 전멸을 빠르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피즈가 광해검과 스킬샷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크래프와 레클레스는 계속해서 바텀라인 파밍해주고 있고 네. 라인 계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전체적인 라이너의 라인전이 그렇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블리츠크랭크가 빠르게 기동력의 장화를 신고 시야석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시야 싸움과 함께 로밍하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옐레멘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킬을 좀 많이 가져간 상황, 거기에 칼리스타까지 킬을 먹으면서 CC 10개 차이 나고 있는 거 완벽하게 메꿔냈고 자르반이 킬을 먹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장이 눈에 보이는 아이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슈퍼크래프가 탐지전지까지 돌리면서 대기해주고 있는 모습. 집에 가는 거 막아야죠. 그렇죠. 네. 코리너스 지겹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텀 1차를 처음에 빨리 내주게 되면은 아까도 물론 엘레멘츠 선수들이 드래곤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드래곤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은 미드에서도 지금 CS 격차만 봐도 이제 주도권이 아리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탑 같은 경우도 피즈가 이제 코어템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오카이는 그에 비해 이제 영검의 지팡이만 나와도 어느 정도 탱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탑에서도 한탑 구도가 벌어졌을 때 마오카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AD 피즈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고른 성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만 신을 내다가 그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이템 선택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대포감을 라인 밀어 걸려붙여놓고 자 이거 오히려 역으로 위험할 수도 있죠. 릴리즈 물라카 왕의공과 루나네 허리케인 나왔거든요. 자 니스페스가 내 에어버 띄워놓고 자 하지만 이거 오 흑점포발 잘 피했어요. 자 엉뚱한 곳으로 터지면서 레클레스와 크래포가 위기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 살았습니다. 일단 용 20초 정도 남았고 바로 40초가 남았습니다. 정직임은 스킬톤 정확히 됐고 자 이건 섣불리 못 나가는 게 그렇죠. 시야 장악 다 됐거든요. 전멸수가 도망치는 아, 거 뽑아찍기 오 깔끔하게 네, 그렇죠. 마무리. 이게 블리츠크랭크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렇게 상대 정글에 시야 장악을 다 해놓으면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이 어디서 날라올지 예측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라먹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후반에도 강력한 엘레멘츠 선수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오브젝트는 내일 일단 엘레멘츠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를 독점한 팀이 그냥 무난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이미 전 경기에서 봤기 때문에 엘레멘츠 부활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리신이 블루를 먹는 것을 봤더라면은 역시 상대 정글의 블루를 카운터 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네. 네. 그러게요. 조금 이따가 네 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드 주도권이 뺏긴 모르가나의 경우에는 로밍을 가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에 아리는 저렇게 빠르게 로밍을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플법이 헌정들의 성공. 유진은 모두 다 효과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케빈 선수가 계속해서 영업의 지팡이가 있는 단계에서 라인전 단계 탱킹력을 통해서 좀 버텨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5단계 선수랑 비슷한 테크트리로 가도 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자신이 조금 공격성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이제 영검의 지팡이를 감으로써 나도 이제 데미지적인 측면 조금 도와주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블리츠 크랭크. 자, 크래퍼가 한번 슬그머니 이동해봅니다. 유아오 선수인데요. 자, 부스키 먼저 쓰고. 그렇죠. 이거 케빈 뒤틀린 전지까지 깔끔합니다. 킬까지 레클레스가 먹어가면서 원딜러 하드 캐리의 모양을 점점 더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괜히 크래퍼가 블리츠 크랭크 솔랭에서 했던 거 아닙니다. 대회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방금 전에 블리츠 크랭크의 스킬 연계가 굉장히 좋았던 게 궁극기를 써가지고 침묵을 쓴과 동시에 로켓손을 썼기 때문에 피즈가 재간둥이를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탑 2차 타워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엘레멘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역시 블리츠 크랭크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블리츠 크랭크가 모든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라이너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 타워까지 압박을 넣을 준비라고 있는 엘레멘츠예요. 자, 이거 우야우 알아붙습니다. 케빈. 자, 이거 니스베스까지. 또 레클레스가 킬 먹었습니다. 크래퍼 그랩이 살아있는데요. 야, 이거는 원딜러가 이렇게 킬을 다 먹게 되면은 확실히 CS는 그래브즈가 앞섭니다만은 코어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엘레멘츠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엘레멘츠 선수들이 오브젝트 싸움에서도 시야 주도권을 먼저 가져왔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거기다가 레클레스 선수가 탑과 미드, 바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킬과 어시스트를 챙겼기 때문에 확실히 원딜의 성장 능력도 더욱더 빛을 바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딜의 성장이 더 이제 보장이 된다라면은 확실하게 지금 칼리스타가 경기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돼요. 블록에 블록을 챙기고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신이 루비 수정으로 루비 시야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블리츠와 함께 더욱더 시야 싸움에 더욱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자 유아오가 자 몰락한 왕의 검 있고 있는데요. 적들까지 네, 쓰고 도망치는 거 한번 따라붙었습니다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 했습니다만은 이제 복수의 소용돌이와 전멸을 활용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미리자 불기 시작하는 엘레멘트. 자 이게 또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MIN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가나의 속박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자, 자 이거 자, 오히려 자 일단 진영은 네 방금 전에 좁은 진영에서 싸웠더라면은 모르가나가 전멸 영혼의 족쇄로 이니시에이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레멘츠 선수들은 조금 넓은 지점에서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용 20초가량 남았습니다. 루나의 허리케인이 완성이 된 모습. 다시 한번 블록까지 끌어내면서 저한테 이 블리츠 크랭크 그랩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블루 쪽과 블루 위쪽 시야까지 다 먹힌 시점에서 블리츠 크랭크의 그랩이 매섭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흑점 폭발. 레크레스 불렸습니다만 수원장 시티 잘 풀렸고 자, 일단 대격표. 레크레스 달렸어요. 하지만 프로겐
아직까지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야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쇽 선수가 잘 잘라주고 우야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용까지 가져가요, 엘레멘츠. 그렇죠. 일단 방금 전에 정말 모르가나가 전멸 궁극기로 칼리스타를 잘 물었습니다. 잘 물었고 자르반의 대격병까지 잘 들어가면서 칼리스타를 죽긴 했습니다만은 뒤쪽에서 프로겐 선수의 아리를 못 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이 오브젝트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금 엘레멘츠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흑점 폭발 잘 들어가고 전멸 영웅대 족쇄를 잘 버텨줬고 앞에서는 일단 케빈 선수의 마오카이가 복수의 소용돌이로 데미지를 어느정도 다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리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일단은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트도 가져가고 한타도 이기고 킬과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엘레멘츠입니다. 확실히 크래퍼 선수가 나오고 이제 영입이 되고 나서는 약간 좀 뭔가 매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에 있던 엘레멘츠 선수들의 경기력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게 니프 선수가 오더를 내렸을 때는 약간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번에 블리츠 크랭크라는 변수를 이용한 적극적인 플레이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야를 먼저 장악을 함으로써 바론도 생각해 봄직하죠. 칼리스타가 오브젝트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바론을 갈지. 일단 BF대검과 수은장식띠 흡혈의 낙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레클레스에요. 자, 이제 수그머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레메스. 그 사이 케빈 선수는 바텀 라인 앞방 놓고 있습니다. 계속 미드 클리어 엘레멘츠. 보로 선수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투명함 조화들을 설치했는데 바로 들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MIN 선수들의 탑 2차 타워가 먼저 밀린 시점에서 탑 라인전이 관리가 안 됩니다. 저것들을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한 명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드 1차 타워가 미드 2차 타워까지 압박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네. 계속해서 미드 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엘레멘츠 선수들이 막아놓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밀봉해놓고 있어요. 이제 2차 타워 깰 준비하죠. 블리츠 크랭크가 아까까지 해서 그래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엘레멘츠 선수들이 급할 건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탑과 바텀 2차 타워가 밀린 시점에서 라인 관리가 힘든 것은 MIM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쪽에서 시야를 잡으면서 오브젝트만 챙기더라도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3스택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드 2차 타워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거 싸움을 걸더라도 피즈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뒤에서 칼리스타 딜 넣고 아리 일단 잘 빠졌고요. 자, 운명의 부름. 그렇죠. 자, 예. 그렇죠. 칼리스타 지금 강력하죠. 대격변. 자, 일단 대격변으로 가둡니다만 칼리스타가 그대로 추격할 수가 있죠. 칼리스타의 딜량이 상당합니다. 자, 현재 5킬을 냈으니 5어시의 레클레스. 자, 자르반 죽은 시점에서 바론은 못 가네요. 예. HP가 너무 없네요. 예. 여기서 일단 리스베스 선수가 피즈가 텔레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을 연 게 조금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프로겐 선수를 잘 물긴 했었습니다만은 레클레스 선수의 칼리스타를 막기라는 지금 물 수 있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킬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블루오프의 슉 선수가 실전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일단은 슉 선수가 상대편이 바이게를 잡아먹었다는 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블리츠 크랭크를 이용해가지고 바론 쪽의 시야를 주도하고 이제 낚시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칼리스타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바론을 시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엘레멘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 크래프 조심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마오카이도 영겁의 지팡이 후에 탱킹력이 강력한 아이템들을 구비했기 때문에 앞에서 데미지만 잘 버텨주게 된다면은 칼리스타가 프리드를 넣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 핑컷. 네. 자, 일단은 용화 30 정도 남은 상황에서 HK 게이밍 선수들이 네, 미추얼 메이커즈 선수들이 아직까지 뭔가 좀 나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네, 살아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만은 좀 예,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멸을 받았어요. 저렇게 전멸 빠지고 HP가 빠진 상태에서 집으로 귀환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용으로 다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용을 앞에 두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용 가져가는 모습의 엘레멘츠. 그렇죠. 지금 이제 드래곤 4스택이다 보니까 미니언과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라인을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엘레멘츠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지금 MIN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칼리스타가 프리디를 넣는 구도를 막아야 합니다만은 그 막아줄 수 있는 게 피즈밖에 없거든요. 그 피즈가 잘 성장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 성장 능력이 조금 무뎌지게 되면서 확실히 힘든 경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뭐 주도권 자체는 엘레멘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에서도 벌어지는 그 확연한 차이, 이런 것들로 토대로 계속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이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일단 엘레멘츠 선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약 6분 후에 있을 드래곤 5스택을 쌓은 후에 안전하게 바론을 먹고 바론과 용 스택을 무장한 채로 미드타워나 바텀, 탑타워를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시야 확보 쪽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엘레멘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시야 확보만 해놔도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이 어디서 날라올지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확실히 저런 시야 장악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블리츠크랭크 그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흑점 폭발 총 물렸습니다만 뒤에서 프로겐하고 레클레스가 프리드 넣고 있습니다만 자 우야우 자 일단 시간 잘 벌어줬고 하지만 레클레스 살았어요. 케빈 앞에서 시간 잘 끌어주고 있고요. 프로겐 혼령질주로 잘 파고들고 레클레스 살아있다는 걸 지금 잘 인지해야 되겠죠. 아하, 케빈이 그래브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방금 전에 일단 케빈 선수가 앞에서 시간을 잘 끌어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뒤에서 레클레스 선수와 프로겐 선수가 살았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 억쟁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메이커즈. 자, 억쟁이 밀고 지금 탑 원딜 서포터 없다 보니까 시야 사운드 안 됩니다. 어, 서렌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서렌 나오면서 EULCS 스프링 6주차 첫 번째 날 네 번째 경기는 엘레멘츠가 승리를 기록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다고 네, 그렇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확실히 칼리스타라는 챔피언을 물어줄 챔피언도 없을 뿐더러 오브젝트에서도 지금 한 개도 못 먹고 네 개를 그냥 아주 무난하게 흘려주다 보니까 이게 운영 싸움에서나 포탑 싸움에서 지금 전혀 이기는 게 없 는 MIM 선수들이 그냥 깔끔하게 포기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추얼 메이커즈 1승 10패 두 자리 패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요. 어, 크래퍼 선수가 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크래퍼 선수의 오더가 빛을 발했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역시 판단력이 더 날카로워진 엘레멘츠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던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갬비 게이밍과 코펜하겐 울브즈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함께하고 계십니다.